그럼 여기서 이제 이 그럼 저 이 막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초점을 맞춘 거는 세포와 세포, 이 세포의 경계에 세포막이 있다 이런 사실만 저희가 했는데, 고도로 발달된 저희 같은 사람 같은 진핵세포들은 외병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자기의 여러 가지 이런 소기관들을 구획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기관들도 전부 아까 보신 지질 분자들의 이중막으로 이렇게 구획을 해놨습니다. 이제 그 자세한 것은 다르지만요. 이렇게 구획을 해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막단백질은 어디서 형성되냐면은 요게 그 DNA가 들어있는 핵이고, 요 바로 옆에 이제 ER이라는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저기서 단백질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름져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이제 전자 현미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주름들이 있게 되고, 거기에 보시면 막 점점점점점점점이 있는데, 그게 김성훈 교수님께서 아마 말씀해 주셨을 것 같은데 프로테인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인 리보솜입니다. 리보솜. 리보솜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알고자 하는 거는 아까 그 복잡한 막단백질들이 어떻게 형성되냐는 건데, 이 리보솜으로부터 아미노산의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된 폴리펩타이드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저희가 하나 좀 그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 보시면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보솜으로부터 이렇게 그 이 아미노산의 체인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인데, 이와 같이 붉은색하고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오다가 주황색 이렇게 붉은색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만나게 되면은 요 파란색으로 된 저게 마치 그 이걸 조절하는 단백질 같은 건데요. 여기를 열어주게 되면서, 죄송합니다. 이거 한 번만 다시 좀 그 저기 플레이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이게 나오다가 그리고 여기 소수성이네. 그럼 날 옆에 이제 열게 되면서 이 세포막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주황색 만나면 또 들어가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아까 보시면 리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굉장히 저런 복잡한 막단백질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은 아까 그 뒤로 돌아가 보면은 여기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당연한 질문이 뭐 있으실 것 같으세요? 많은 막단백질들은 실제 이 외벽에서도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까지 이게 수송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로도 가야 되고, 어떤 막단백질들은 여기로도 가야 되는데, 이런 걸 그럼 과연 어떻게 알고 막단백질을 잘 제자리에 갖다 놓고 어떻게 택배가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왜 이렇게 힘들게 그런 반문을 할 수가 있는 게, 여기서만 이렇게 다 구획을 해놓게 되면은 막단백질을 그냥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여기 또 배달해야 되고, 왜 배달해야 되고,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세포가 발전하면서 구획화된 구조를 갖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세포막 한번 해가지고 그냥 크게 성벽을 둘러치면 되지, 왜 하필이면 이렇게 안에다 조그만 동네 하나 만들고 또 거기다 구획해놓고 저쪽 동네 만들고 왜 구획해놓고 왜 구획을 해서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로 배달하고 저기로 배달하나, 이러한 질문이 가능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답은 사실은 실제 원핵세포라고 저희가 부르는 조금 더 먼저 출현한 세포들은 실제로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외벽 하나만 있고 그 안에 그냥 DNA가 그냥 이렇게 탁 들어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구획이 되어 있지가 않은데, 이게 저희처럼 발달한 진핵세포들은 이렇게 탁 구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근데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거 학설이 있지만 이 제 생각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포는 지금 여기 보시면 3마이크로미터의 크기입니다. 근데 저희 진핵세포들은 이게 거의 수십 마이크로미터, 거의 10배 가까이 커졌거든요. 이게 크기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히려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크기가 커졌으면은 오히려 있던 장벽도 철폐해가지고 서로 안에서 잘 소통이 되게 해야지, 오히려 왜 크기가 커졌는데 왜 다 이렇게 동네별로 나눠놔가지고 더 복잡하게 일을 만드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세포고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물질을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전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 물질이 만약 여기서 어떤 이제 뭐 중요한 뭐가 만들어졌어요. 신호를 하는 물질이. 그래서 여기까지 전달해야 되는 게 세포한테 숙제인데 어떻게 이게 그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로 놔두면은 어떻게 움직인다고 지금 이렇게 알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 배웠던 건데 이 굉장히 이게 사실은 생물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초가 되는데 이 만들어진 분자가는 아무런 지능이 없습니다. 그죠? 자기가 저기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게다가 세포 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공이 아닙니다. 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분자가 제가 만약 저 분자 입장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물 분자들이 와서 저를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지질 분자하고도 비슷한데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지질 분자하고 다른 건 지질 분자는 아까 평면에 갇혀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분자는 3차원 공간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겠죠. 근데 이게 내가 어디서 이게 물 분자가 와서 저를 때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한쪽으로만 밀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술 취한 사람처럼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브라운 운동이라고 배우는데요. 브라운 운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완전히 랜덤하다는 것입니다. 전에 왼발로 갔다고 해서 그 다음에 오른발로 갈지 왼발로 갈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능도 없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원하는 게 그러니까 이 분자를 추적을 하기 시작하면 마구잡이로 움직이다가 여기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런 상태도 만약 우리가 뭐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그런데 이 브라운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저 이 분자를 시간 0에서 여기 딱 원점에 떨어뜨리게 되면은 저런 이 분자들이 사실은 그 어떻게 되냐면 이 그 분포가 실제로 어디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분포의 중점은 유지되면서 다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수학적으로 어려운 것인데요. 그 수학은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식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거리의 제곱의 평균은 2를 곱하고 어떤 숫자를 곱하고 시간이라는 건데 저러한 랜덤 모션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X가 2배 커지게 되면은 이 숫자가 여기다 2를 넣으시면 여기 얼마가 나오냐 4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간이 4배 걸리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떨어뜨렸는데 여기까지 가는데 이렇게 아까 랜덤 모션을 통해서 할 때마다 시간이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1시간 걸린다고 하면은 그래? 그럼 여기 2배까지 가봐라. 그러면은 2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제곱인 4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10배 멀리 가봐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10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10의 제곱인 100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브라운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게 브라운 운동 하나를 그냥 이렇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거든요. 벌그 교수님이. 아주 가까운 영역은 아주 그러니까 샅샅이 뒤집니다. 가까운 영역은. 그러기 때문에 빨리 도달하게 됩니다. 반면 멀리 가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동전 던지기하고 똑같은데 만약 오른쪽으로 멀리 가고 싶으면은 만약 앞면이 나와야지 오른쪽으로 간다면 어떻게 돼요? 동전에서 앞면 뒷면 나오면 제자리 계속 못 가죠. 앞면만 계속 10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확률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어서 멀리 가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 하면은 단거리는 브라운 운동에 의해서 서로 굉장히 아주 그 섞이게 됩니다. 반면 장거리는 효율적인 물질 수송을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가 점점 발전하면서 크기가 커지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고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A라는 어떤 화학작용을 하고 저쪽에서는 B라는 화학작용을 조그만 영역에다가 밀어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A에 쓰이는 물질하고 B에 쓰이는 물질이 작은 영역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방 섞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에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 다 이렇게 구획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그 지중 이질막을 하나 쳐서 여기는 A 리액션을 위한 방을 만들고 여기는
하나 써서 B를 해야지. 왜냐하면 단거리 영역, 단거리 영역이라는 건 여기서는 1마이크로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마이크로 이하에서는 저렇게 일부러 구획을 나눠놔야지만이 고도의 복잡한 활동을 이제 그 불필요한 소비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반면 근데 이제 멀리까지 가려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크기가 커졌으니까.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핵 옆에 ER에서 멤브레인 프로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여기 그 외벽까지 돈다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먼 겁니다. 여기서 그냥 멤브레인 프로틴을 팍 던져가지고는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제 막 거의 뭐 몇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 이런 고도로 발달된 세포에서 개발한 시스템이 뭐냐면은 여기처럼 여기 잘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자기 세포막을 이렇게 풍선 불듯이 이렇게 붑니다. 거기다가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것을 여기다 이렇게 다 이렇게 택배하듯이 이렇게 택배해서 그 포장지에 넣듯이 저기다 다 실어 놓게 되고, 그 다음에 세포를 여기를 탁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풍선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선 제가 못 넣는데 짊어지고 가는 저런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짊어지고 가는 일꾼들이 다 짊어지고 가서 여기까지 이제 전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세포가 발전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리액션을 여러 가지 그것들을 동시에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게 됐고, 작은 영역에서는 이게 너무 빨리 섞여버리기 때문에 구획을 해놨고, 구획을 해놓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택배 시스템이 발전하게 됐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세포막, 한글로는 세포막 수송, 영어로는 멤브레인 트래픽이라는 굉장히 거대한 생물학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2013, 이제 저도 이 분야를 연구하고 있고, 2013년에 또 한번 여기서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기고, 이거 어떻게 짊어지고 가서 마지막에 또 이제 합쳐지는, 아까 신경세포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런 세포막 수송, 멤브레인 트래픽의 결정판이 뭐냐면은 저희 중추신경세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요게 똑같이 느껴지시죠? 아까 요것과 여기서는 뭐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이러한 세포막 수송 시스템을 극도로 발달시킨 것이 신경세포입니다. 여기다가 뉴로트랜스미터를 넣게 되고, 우리가 필요할 때 요거를 재빠르게 가져와서 저기 합쳐가지고, 둘로 나눠져 있던 걸 합쳐가지고 그 거기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출함으로써 저희의 복잡한 두뇌 활동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은 요 세포막이, 나누어졌던 세포막이 하나로 합쳐지는 세포막 융합, 영어로 membrane fusion이라는 그 저런 과정이 세포막 수송과 그의 한 그 극도적으로 극단적으로 발달한 예인 신경세포 통신을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택배가 오면 이제 마지막에 그 집에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집에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저기 강연을 들으셨으니까 이 멤브레인 퓨전이 그런가 보다라는 프로세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제가 보였는데 이제 풍선을 그냥 이렇게 스키매틱이 아니라 분자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물로부터 이제 물을 좋아하는 머리들이 이렇게 있고, 요 안에도 물이 있고요. 이제 굉장히 물을 싫어하는 꼬리 두 개가 저기가 있게 되는데, 얘하고 얘를 합치려다 보면은 저 꼬리가 필연적으로 중간에 물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포막 융합이라는 현상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현상입니다. 근데 저희 신경세포 안에서는 필요할 때 이 세포막 융합을 1000분의 1초 안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인데 이걸 우리가 원할 때 1000분의 1초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건 이게 화학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1980년대하고 90년대에 도대체 무슨 단백질이 이런 거를 하나인지 해주고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게 된 것이 스네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스네어 단백질이 그 에너지원일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정설로 믿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에 이걸로 노벨 생리의학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요 하늘색으로 표시된 요 두 개가 앞으로 합쳐질 이중 지질망 세포막입니다. 그 사이에 이 스네어 단백질의 가족에는 항상 저희가 네 개의 코일을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기서 코일이 한 개가 튀어나와 있고 여기서 코일이 세 개가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 더하기 3에서 저 코일 네 개가 만나게 되면은 새끼줄, 진짜로 새끼줄 꼬이듯이 이렇게 꼬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네어 결합체라는 것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스네어 결합체는 저희가 이걸 실험을 해보면은 매우 단단합니다. 한번 이게 꼬아지면은 잘 풀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꼬아질 때 막대한 자유 에너지가 발산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학설이 뭐냐면은 아까 그 보신 풍선이고요. 이게 신경세포의 외벽인데 이 두 개를 지금 합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코일이 하나가 나오고 이쪽에서 코일이 세 개가 나와서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건 뭐냐면은 코일이 이 세포막으로부터 먼 쪽부터 형성돼서 이쪽으로 전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뭘 생각하시면 되면 저희 옷에 있는 지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퍼가 여기서부터 채워져가지고 쭉 채우게 되면은 이 둘이 떨어져 있는 세포막을 가까이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동시에 여기서 막대한 에너지가 나옴으로써 이 둘을 합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게 현재 이제 이게 스네어 단백질이 작동하는 원리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연구실의 이제 주된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 스네어 단백질인데 저희가 이제 스네어 단백질은 이제 발견이 되었고 좀 연구를 하는 가운데 한 가지 좀 간과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스네어 단백질들이 이렇게 지퍼가 채워질 때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두 생체막이 서로 밀치고 있습니다. 합쳐지기가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지퍼는 이렇게 저희가 지퍼 채울 때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옷이 막 양쪽에서 잡아당기는데 그 지퍼를 억지로 채우는 그러한 단백질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그래서 스네어 결합체는 인과된 역학적 힘을 극복하면서 형성된다. 저 몰레큘라 지퍼가. 근데 이게 그 사실은 이런 세포 내에서 이렇게 어떤 힘이 인과된 상태에서 작동하는 단백질들이 많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번에 카오스 강연에서 이거를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세포가 다 뼈대가 있거든요. 뼈대에는 막대한 힘이 실리게 되고 어떤 이 세포들이 소통하는 관계에서는 서로 밀고 당기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부 그런 것들이 다 역학적 힘에 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역학적 힘을 저희가 모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실 얘기를 한 1, 2분만 드리면은요. 자기집게라는 기술을 쓰게 됩니다. 이 기술은 굉장히 간단한 건데요. 그 현미경 기판을 준비하고 여기다가 그 DNA로 만들어진 핸들을 달게 됩니다. 그 끝에다가 한 1에서 3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자석 저 구체를 놓게 됩니다. 그러고 자석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철가루가 끌려가듯이 저 자석 구체가 자석 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연구실 현미경인데 이게 자석이고요. 여기 샘플이 있어서 자석을 가까이 가게 되면은 그 힘이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이 X축은 자석과 샘플 사이의 거리고요. 그래서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힘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스네어 단백질에다가 저희가 해보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석 구체가 있고 한 1에서 3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여기다 스네어 결합체를 형성시켜놓고 그거를 이 DNA를 핸들로 해서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저희가 해보려고 했던 건 뭐냐면은 자석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게 더 끌려가는 힘이 증가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스네어 결합체가 아까 굉장히 단단하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억지로 한번 뜯어봐야겠다. 다시 그리고 힘을 줄이면서 이걸 다시 붙여봐야겠다. 이런 실험을 이제 기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민두영 학생이라고 지금 이제 미국으로 이제 저하고 이제 박사학위를 한 다음에 갔는데요. 어떤 민두영 학생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이 스네어 결합체를 완전 형성시킨 다음에 자석을 좀 멀리 놔둬서 11 피코뉴턴이라는 정도의 힘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때 자석을 탁 가까이 하면서 그 힘을 34 피코뉴턴까지 이렇게 증가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아까 그 자석 구체 위치인데 자석 구체가 먼저 이 힘을 올렸을 때 팍 위로 섰는데 요건 아까 그 두 개의 DNA 핸들이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난 것이고요. 근데 1초 정도 더 기다리니까 이 자성 구체가 20나노미터 더 치솟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저희의 이 자기장에 의한 힘으로 스네어 결합체를 찢어버렸다는 걸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찢어버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거는 그래서 민두영 학생이 이거를 다시 붙여야겠다 그래서 힘을 다시 11 피코뉴턴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뭘 원했냐면은 그럼 이 자성 구체가 원래 있던 이 수준으로 돌아가길 원했는데 돌아가질 않고 한 9나노미터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다시 힘을 낮춰서 접으려고 그랬을 때 완전히 접히지 않고 반만 접혔다 이렇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절반만 형성된 스네어 결합체를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흥분을 했는데 왜 흥분했냐 하면은 고명하신 신경생물학자 분들께서 저렇게 절반만 형성된 스네어 결합체가 있을 것이라고 그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중추 신경계에서는 이 신경 그 전달 물질이 분출이 그 1000분의 1초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스네어 결합체를 처음부터 묶어서 이걸 1000분의 1초 안에 끝내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고명하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셨냐면은 그 실제 신경 세포 통신이 필요하기 훨씬 전에 이미 형성이 시작해서 그렇지만 반만쯤까지만 형성을 시켜 놨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신경 세포 통신이 필요할 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끝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0분의 1초 안에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동안은 근데 이런 걸 관찰을 못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그 환경을 연출해 주니까 실제적으로 저렇게 절반만 형성된 상태에서 스네어 결합체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관찰을 해 가지고 좀 이제 그래서 굉장히 흥분해서 저희 빨리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그 2013년에 노벨 생리의학상 받으신 교수님 중에 로스만 교수님 뒤에 나오시거든요. 그 교수님이 저희보다 3개월 먼저 저걸 저기 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때 그에 굴하지 않고 이제 연구를 더 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분출에 관해서 지금 스네어 결합체가 형성되면서 분출에 관해서 주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게 저희가 이 생산할 수 있는 게 이 두뇌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스네어 단백질들이 필요합니다. 결합체가 아니라 아직 형성되지 않은 스네어 단백질들. 왜냐하면 그 매번 신경 전달 물질을 분출하려고 할 때 아직 결합되지 않은 스네어 단백질들이 있어야지 그때그때 결합체를 만들어서 그걸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한 번 쓰고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죠. 그죠? DNA에서부터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 신경 그 세포가 개발한 게 어떤 이런 머신들을 개발해가지고 한 번 형성된 스네어 결합체를 다시 다시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그 머신들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기는 연구가 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연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굴하지 않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2015년에 이게 어떻게 풀어지는지에 대해서 이게 처음으로 이제 규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면 너무 복잡해서 저희가 그때 좀 너무 스스로 흥분했기 때문에 이제 홍보 영상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리를 좀 해주시면 네. 저희 두뇌에 이런 신경세포들이 있고 요 말단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기 풍선들이 있어서 저희가 필요로 할 때 둘로 나누어져 있던 생체망을 합쳐서 이렇게 뉴로트랜스미터들이 나가게 됩니다. 이걸 조금 더 분자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이제 보신 건데요. 저런 스네어 단백질들이 꼬여가면서 둘로 나눠져 있던 이제 멤브레인들이 합쳐지고 뉴로트랜스미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연구했던 거는 그럼 요거를 다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근데 아까 그럼 보여드린 단백질들이 와서 이렇게 스네어 결합체 위에 앉게 되고 힘을 모았다가 요거를 단번에 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기 스프링 발산 메커니즘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그 마치 병따개처럼 힘을 모았다가 한 번에 풀어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 스네어 분야에서 작은 공헌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가 남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 시간에 2분밖에 안 남은 게 지금 문제인데 최대한 빨리 한 양해를 해주시면 5분 정도만 써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그 요 파트는 세포막의 첨단 의학 그 개발에 아주 그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자명한데요. 이게 그 중국이 예전에 이제 그 외적들하고 싸우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만리장성이 그러니까 일종의 세포막을 쌓은 거라고 하는데 이게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국가 안보의 핵심은 이제 국경을 잘 보더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렇게 그거를 잘 수호해야 되는데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부에서 자꾸 이렇게 침입을 해오는데 이 세포막을 잘 이렇게 저희가 원하지 않는 거는 잘 차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바이러스는 막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막 그 세포막 융합 방금 보신 걸 시켜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그런 DNA나 혹은 RNA 같은 걸 밀어 넣거든요. 저희 자기가 번식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 상용되는 저희가 이렇게 시판에 돼 있는 모든 뭐 항암제까지 해서 약물 물질에 50% 적어도 50% 이상이 이 세포막 단백질,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들을 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그 소개해드릴 그 저기 그 예는 딱 두 개인데요. 첫 번째는 간단한 예입니다.
보톡스 아시죠? 보톡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톡스가 이제 해서 뭐 믿거나 말거나 이제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원래 있던 주름이 이제 펴진다. 그런데 이 보톡스가 어디 작용하는 거냐면은 바로 방금 보신 스네어 단백질에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스네어 이 보톡스를 맞게 되면 스네어 이 보톡스가 저것도 단백질인데 와서 스네어 단백질을 이렇게 끊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지금 원래 이 주름이 왜 생기냐면 저희 몸속에 이제 신경세포가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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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마지막에 근육세포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손도 오므리고 하는데 그런 저런 경우가 어디 있냐면 얼굴에도 있어서 저희가 다양한 표정을 지을 때 근육과 신경이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은 요 나오지 말아야 될 뉴로트랜스미터가 계속 나오면서 주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요 스네어 단백질을 끊게 되면은 신경세포도 살아있고 근육세포도 여전히 살아있지만 한마디로 세포막 융합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주름이 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신경을 마비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표정이 부자연스러워지시죠. 그죠? 이렇게 저기 그 텔레비전에서 보톡스 많이 맞으신 탤런트 분들이 초기에 이제 좀 웃음이 어색한 이유가 신경을 죽이지 않고 요 스네어 단백질만 끊어서 마비시킨 거기 때문에 이제 표정이 섬세한 표정이 좀 사라지게 된다.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얘는 그 막단백질 아까 보신 성장 호르몬 리셉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뿌리게 되고 그 신호의 최종 종착지는 아까 말씀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그 안테나들이 있고요. 여러 다양한 안테나들이 있고 거기서 만들어진 신호가 점점 내려오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거의 몇 개의 화살표를 제외하고는 화살표가 어디서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위에서 아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아래는 저희 그 여기 그 다이어그램에서 세포 핵 DNA가 있는 곳까지 이제 전달이 결국은 되게 되면은 그 DNA를 읽는 방법이 달라져서 이 세포가 커지기도 하고 혹은 자살을 하기도 하는 건데 이 암이라는 거는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냐면은 요 세포 신호 전달이 고장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요런 이제 요거를 이제 키운 요기를 확대를 한 건데요. 여기 안테나 단백질이 있고 중간에 이게 신호가 릴레이 돼서 DNA까지 전달이 되게 되는데 저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뭐 담배도 피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이런 신호를 전달하는 단백질들의 DNA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필이면 그 DNA가 바뀌는 것이 좋지 못한 곳에 바뀌게 되면 이 신호 전달 단백질이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신호를 원래 위에서 받았을 때만 신호를 그 다음 신호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위에서 신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신호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외부에서는 그런 신호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 가짜 신호를 만들어서 커라 막 이렇게 자기한테 최면을 거는 상태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 중에 아주 그 심각한 것이 이 안테나 단백질이 고장났을 때입니다. 안테나라는 게 맨 위에서 신호를 이렇게 뿌려주는 건데 이 안테나 단백질에 이런 DNA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듯이 어마어마한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극성맞은 이제 저 폐암이든지 유방암 등에서 굉장히 극성맞은 이제 잘 죽지도 않고 치료 효과도 없고 진행도 빠르고 그러한 암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저희가 이제 그 의학에서는 제가 저도 공부하기에 그런 발암 단백질에 중독됐다 그러거든요. 이 암이. 어떤 저런 고장난 안테나 단백질이 가지게 되면은 굉장히 극성맞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최근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안테나 단백질만 이렇게 마치 유도 미사일처럼 틀어막는 약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안테나 단백질에서 많이 나오는 저 신호들을 없애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포가 이제 마치 이거를 뭐 암 세포를 만약 테러리스트라고 하면은 이게 그 전까지 이렇게 어떤 자금줄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기를 커라. 근데 요거를 저희가 이 유도 미사일을 쏴가지고 탁 끊어놓게 되면은 어떤 상태에 몰리게 되냐면은 자금줄이 끊기게 되기 때문에 세포가 암세포들이 갑자기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세포가 극단적인 충격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살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그 원래 이 지금 암 환자분 지금 종양이 가득 차 있는데 이쪽 폐에 이 발암 단백질이 하필이면 요 안테나 단백질인 경우에 저거를 틀어막는 약을 처방하였더니 이와 같이 말기암이 저렇게 그냥 아주 극적으로 호전되는 케이스까지
이제 관 이제 했고 현재 사실은 이거는 지금 보험공단에서도 한국 보험공단에서도 이제 다 그 저기 포함시켜 주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시간 한 5분 정도 더 소요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 좀 이제 세포막 따라서 쭉 여행을 해 봤는데 먼저 경계로서의 세포막은 지질 분자들로 이루어진 이중 지질막이며 2차원 유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건강한 세포막들은 계속 자기 자신들의 위치를 바꾸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연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소유한 아주 놀라운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근데 또 소통을 해야 되는데 세포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굉장히 거대해진 아주 고도로 진화된 그 진핵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그 단거리에서는 그러니까 조그만 영역에서는 고도의 어떤 서로 나누어진 기능을 수행하면서 또 원거리, 먼 거리에까지는 또 물질을 정확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그 고도로 구획화돼 있고 다 세포막들로 그다음에 이걸 전달하는 택배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하는 거는 세포막 단백질인데 아까 5나노 수준에서 이루어진 굉장히 복잡하게 된 진정한 나노 머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포막은 현대 의학의 발전. 왜냐하면은 세포막에 있는 단백질들이 세포로 들어가고 혹은 세포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다 관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 세포막 단백질들을 제어함으로써 아주 고약한 암과 같은 병들을 치료하고자 하는 현대의학 발전에 초점이 되고 있다. 예, 라는 것으로 해서 오늘 그 세포막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